안녕하세요. 태극들여 인사드립니다. 지금 매우 이제 덥죠. 낮에는 지금 이제 6월달 아직 장마도 안 지나갔는데 폭염주의보도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좀 내려졌던 것 같고요.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우 힘들 것 같아요. 해가 떨어지면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활동하기는 괜찮은데 해 떨어지기 전에 낮에 2시, 1시 이때부터 오후 4시, 5시까지는 매우 덥고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습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불쾌지수도 같이 이제 올라가니까 좀 예민해지고 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집중력도 조금씩 이제 조금씩 떨어질 것이고요.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만약에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면 잠실에도 누웠다가 잠깐 쉬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거나 일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날이 뜨거워지고 더워질 때에 꼭 쓰러지시는 분들이 한 분씩 꼭 한두 분씩은 발생이 되니까 열심히 또 무엇인가 하다 보면 그렇게 쓰러지는 일도 발생이 되니까. 쓰러지는 일은 없도록 뭐 그렇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 이제 다가와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입하 하지 하지지 하지 하지가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하지가 뭐냐면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지가 며칠 전에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지나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하루하루 갈수록 찝찝해지고 더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니까 아마 지금 남쪽부터는 장마권의 영향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폭우, 이제 폭우가 이제 게릴라성 폭우가 이제 쏟아지기도 하고 엄청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계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 잠기거나 폭우에 취약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한 번쯤 비가 새는 곳이 없는지 체크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서 이제 집에 이상이 생기면 비를 쫄딱 맞으면서 또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니까 미리 체크하고 비 새는 곳이 있으면 좀 막거나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벌써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여름에 그때 저도 저쪽 위쪽에서 살았는데 아주 산사태 나가가지고 그냥 밥 먹다 말고 내가 그냥 주방이 그냥 주방 벽이 그냥 펑 그냥 막 흙이 그냥 쳐민다고 이제 밀어 치고 들어가갖고 그냥 우장장장장 들어오는 바람에 저녁 때밥 먹다 말고 제가 맨발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이쪽에 그 장마철에 이사를 했는데 그 뒤부터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살기 전에 제가 거기에서 폭우가 내릴 때 산사태, 여기 보문산이거든요, 보문산. 그 위에서 윗집 아저씨가 물기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물잘 빠져나가라고 윗집에서 삽 갖다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길을 낸 거예요. 해필이면 내 주방 쪽, 아랫집이니까 제가 거기다 물기를 내가지고 비가 그냥 막 쏟아지니까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 수로 물길이지 물길이 점점 점점 막 넓어지면서 막 그게 막 모래였던 것 같아. 흙
흙과 모래, 진흙이 아니라 그냥 돌과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 흙, 산의 흙이니까요, 산흙. 그게 점점 막 수로가 그냥 넓어지면서, 그냥 수로가 넓어지니까 점점 물이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이제 밑에 집이 이제 막 흙이 막 쌓이면서 물은 점점 붉어지고, 응? 장대비로 폭우가 내렸으니까요. 그 물이 막 그냥 그 수로로 모여서 내 주방 쪽에 그냥 막 계속 막 내려가다 보니까 막 흙이 쌓여가지고 막 버티다 안 되니까 이 집이 그 벽이 무너진 거예요. 응? 한쪽 벽이 그냥 막 부악 하고 그냥. 옛날 집이니까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 벽돌, 네모난 거. 그걸로 이렇게 착착 싸갖고 지은 집일 거 아니에요. 옛날 집은. 그거 뭐야, 뭔 벽돌이라고 하지? 응? 구멍 뚫린 벽돌 있잖아.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찍어내는 거. 콘크리트, 세멘트로 만드는. 그거 벽돌로 담을 쌓고, 이렇게 미장을 해놓은 벽이니까, 그게 이제 집이 오래되니까 습기도 먹고, 어? 물기가 들어차니까 약하죠. 지금 아파트 같은데 콘크리트는 엄청나게 견고한 콘크리트가 들어갔는데, 옛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벽에. 에?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습기가 차고 오래되면은 그게 삭어가지고 그냥 뭘로 퍽 치면 그냥 퍽퍽 그냥 물 먹은 거는 그냥 구멍 뚫리고 막 부서지고 그래요. 그래갖고서 제가 산사태 나가지고 그냥 맨발로 뛰어나왔잖아. 깜짝 놀라갖고 그냥. 응? 그리고 다행히 그 뼈대는 그 철근으로 해놔가지고 안 쓰러졌는데, 아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응? 아, 나도 뭐 그냥 그렇게 뒤에서 산사태 날 줄 알았나. 그냥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냥 비 오는 날 그 아저씨가 우비 입고서 막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우비 입고서 비가 막 내리는데, 응? 위에서 막 삽 갔다가 막 길을 낸 거야. 아, 밑으로 잘 빠져내려가라고. 왜 해필이면, 응? 우리 집으로 그냥 내가 사는 대로 물기를 내가지고 그렇게 예? 산사태나게 만들었어. 참말로. 근데 뭐 하늘의 뜻이고 이사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저는 장마철에 이제 여기로 이사 와서 이쪽에서는 비 올 때는 그렇게 이제 걱정은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일반 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뭐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일반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한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름에는 또 이렇게 덥고 비가 내리고 하니까 좀 신경 쓸 게 좀 이것저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옷도 이제 점점 얇아지고 이렇게 좀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옛날 시대에는 옷 같은 거 입고 할 때도 뭐 마나 이런 그 삼베 옷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망사처럼 돼 있죠. 견고하지 못하지 천 자체가. 요즘에는 이렇게 천이 이렇게 견고하게 잘 나왔는데 옛날에는 요즘엔 이게 기계 같은 걸로 만드니까 이렇게 천이 견고하게 나왔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죠. 뭐 배틀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천을 만들었으니까 그 대신 시원하지. 예? 그래서 이제 속구쟁이 입고 그런 거 입고 하면은 그래도 시원하게 이제 날 수 있고 그랬는데.